1623년 서인일파에 의한 무력정변이 일어난다. 이른바 인조반정. 당시 정권으로부터 소외돼 있던 서인들이 광해군과 집권대북파를 축출하고 광해군의 조카인 능양군을 옹립한 사건이었다. 이로써 조선 15대 왕 광해군은 15년 권좌에서 축출되고, 반면 광해군에 의해 서궁에 연금돼 있던 인목대비는 10년간의 육패 생활에서 풀려나 대왕대비의 자리에 올라 광해군을 단죄하게 된다. 라는 게냐? 저 폐주 역적을 당장 끌어안지지 않고. 예. 내 이 서궁에 유폐되어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의 원한을 오늘에야 풀게 되었으니 폐주 광해와 그 파당들을 남김없이 요수하고 나서야 내 이 서궁의 문을 나설 것인즉, 허나 신앙과 대신들의 뜻이 간곡하여 폐주를 원지에 부처함이니 폐주 광해는 듣거라. 폐주의 제목을 적은 비만기니라. 폐주는 36가지의 제목을 큰 소리로 외치렀다. 어서 시행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게야? 내 다시 서군문을 닫아 걸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으리. 마마마 대비마마. 첫째 죄목이 무엇이더냐? 종묘사오직은 공경치 않고. 폐주는 뭐라 하는 게야? 종묘사오직을 공경치 않고. 그 다음 특자를 다음 감당과 목에 하여 모우를 쫓아낸지, 모우를 감금한지, 무고로 형을 죽인지, 천목의 아이를 출된 광해군은 곧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광해군의 형 이매군과 이복동생 영창대군이 죽음을 당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조선조 역사상 조나 종의 칭호를 받지 못하고 군으로 남겨진 사람은 연산군과 광해군 둘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폭군으로서 같은 위치에 놓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광해군이 폭군이며 폐륜하였을까요? 그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광해군은
조선조의 어느 군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영민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는 폭군으로 치부되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인목대비와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광해군과 인목대비, 비록 계모이기는 하나 엄연히 어머니와 아들 사이였던 두 사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운명적인 악연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세자저하, 전하께서 옥체 미령하시와 그냥 물러가시라는 분부시옵니다. 미령하시다? 예. 괴이하구나. 옥체 미령하시다면 더더욱 문안을 드려야 할 게 아니냐? 저하, 아니되옵니다. 전하의 심기가... 어허, 잠깐 용안이라도 뵙고 갈 것이니라. 13명의 아들을 둔 선조. 그러나 뒤늦게 얻은 영창대군만이 유일한 적자였으니. 아바마마, 어마마마, 소자 문우였지옵니다. 선조는 당시 세자 광해군보다 어린 영창대군에게 마음이 가 있었다. 아바마마, 하루빨리 환우 쾌차하시옴. 무엇하러 왔느냐? 해기여, 내가 자리에서 일어날까봐 몸이 달아왔으렸다. 아바마마, 내 말이 틀렸더냐? 내가 일어나지 못해야 네가 이 나라를 멋대로 끄다니냐? 아바마마, 하문이 지나치시옵니다. 듣기 싫다 이자리. 뭐야? 전하, 왜 이러시옵니까? 제발 고정하시옵소서. 꼴도 보기 싫으니 물러가라! 세자, 아바마마께서 물러가라 하시질 않습니까? 대관이 되었다. 예, 전하. 임시로 책봉한 세자를 어찌 세자라 이러니? 오늘부터 세자의 문안을 받지 않을 것이니라. 17년간 세자의 자리를 지켜온 광해군. 친형인 임해군을 제치고 세자로 책봉될 만큼 조야의 신망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적자인 영창대군의 탄생으로 뒤늦게 세자 자리를 위협받게 된 것이다. 이냉담한 것들아! 오, 광해야. 아니야, 아니야. 세자마마. 세자마마. 요즘 재미가 어떠하신가? 이 형님을 밀어내고 세자에 오르다니. 재미가 좋으냔 말이다. 집어치어라, 다 집어치어. 광해야, 너도 언젠간 내 꼴이 될 것이야. 나 어린 세중전이 대군을 쑥 낳았으니. 이젠 너도 끈떨어진 기운박 신세로구나. 아바마마, 차라리 세자를 폐하여 주시옵소서. 임진왜란 당시로 얘기는 거슬러 올라간다. 국가 전망이 화급함을 다투는 상황에서 후사를 정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종사의 위태롭기가 오늘과 같으니 한날의 일이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어. 마땅히 세자를 세워 국본을 밝혀야 할 것이오. 마땅히 장자인 임해군을 세자로 삼아야 할 일. 그러나 임해군은
성정이 광포하여 광해군으로서 가히 국본을 이어나갈 것이오. 그러나 이는 전란종 파천길에서 민심 수습을 위한 일시적인 미봉책이었을 뿐 정식으로 교서도 책봉도 내리지 않은 이름뿐인 세자였다. 이때부터 광해군은 시련과 각고뿐인 험난한 세자의 길을 가게 된다. 북으로 가야 하지 않겠소? 의주로 가면은 능히 적병을 피할 수 있을 것 아니오? 전하, 종서의 대계를 살피시옵소서. 의주로 가셨다가 만일 외병의 추격을 받으면 장차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전하, 동묘 사직을 두고 인군이 나를 처벌할 수는 없음이옵니다. 하면은 경들이 방도를 말해보시게. 아범마마, 소자가 나오겠사옵니다. 아범마마께서는 의주로 가시어 명예 원병을 얻으십시오. 부디 이 땅의 회복을 도모하셔야지요. 소자 종묘의 배를 모시고 남으로 내려가 각지의 군사를 불러 일으키겠사옵니다. 세자죠. 네 말이 옳구나. 조정을 둘로 나눕니다. 조정을 둘로 나눈다는 것은 바로 분조 활동을 가리키는 말이죠. 분조 활동이란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국왕 통치권의 일부를 왕세자에게 양도하여 그로하여금 근황병의 모집이나 민심 수습을 담당하게 하는 일종의 비상조치인 셈입니다. 광해군은 외란 초기부터 그 이듬해인 1593년 10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분조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는 분조활동을 통해서 근황병을 모집하고 의병과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일본군을 물리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군 외장인 가등청정이 함경도 지역을 완전히 점령한 상태에서 그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을 오르내리면서 벌였던 분조활동은 당시 일반인들의 민심을 수습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였던 국왕 선조가 외란 초기에 국정 운영 과정에서 파행력을 노출하고 그의 형이었던 임해군마저 왜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광해군에 대한 조야의 신망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그가 분조활동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에는 국왕 선조와 왕세자인 그 사이에 미묘한 갈등의 이류가 생기게 되었고 임진왜란이 끝난 후부터 선조는 광해군에 대해 은근한 견제와 거부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에서 1602년 선조는 인목왕후를 새 왕비로 맡게 된다. 당시 인목왕후의 나이 19, 세자 광해군은 28, 무려 9살이나 어린 모후였다. 대내의 법도에 아직 어둡습니다. 세자께서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을 알아요. 예, 어마마마. 내가 세자라 치더라도 나으리 모호가 그리 편치는 않을 것이오만 어찌하겠소, 법도가 그러한 것을. 내 세자의 어려운 처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난 다만 모든 도리를 다하려 하니 세자께서도 그리 알고 따라주세요. 명심하겠소. 대군의 탄생이었다. 선조에게는 하나뿐인 적자, 비운의 왕자 영창대군이 태어난 것이다. 이런 경사가 있나. 하늘이 이 나라 종사를 버리지 않았음이야. 마마, 천수를 다하시옵소서. 어린 대군의 장래를 생각하셔서라도 신첩이 바라는 건 오직 그뿐이옵니다. 이를 말인가. 마땅히 적자로 하여금 대통을 이어가게끔 해야지. 같은 자식이라도 정이 달라요. 응? 자식 정도 볼 만큼 보았건만
이놈한테는 특별한 정이 속거든. 전하, 아래옥기 황공하오나 정비소생의 왕자가 아니 계셨으면 모르되 이제 영창대군께서 탄생하셨으니 세자는 영창대군으로 봉하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지금의 세자는 위중질환 중에 세자가 되었사옵니다. 정식으로 교서도 책봉도 아니 계셨사오니 국력은 세잔하고 민심은 피폐하고 이런 때일수록 왕권이 튼튼해야 하는 법입니다. 아직 강보에 쌓여있는 대군을 놓고 세자를 거론하다니요. 이는 난세를 바라는 작자들의 짓거리가 아닙니까? 헐라, 누가 뭐라 해도 이 나라의 세자 저하는 오직 한 분뿐일세. 그 어려웠던 시절을 눈물로 겪으신 분이 아니시든가. 한 나라를 정영하자면은 경험이 으뜸인 것을. 영상이 철없는 영창대군을 옹립해놓고 마음대로 국사를 주무른다. 영창대군의 탄생으로 당시 조정은 둘로 나뉘게 된다.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유영경 등 소북파와 세자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였다. 그러나 적자의 왕위 계승을 은밀히 바라는 선조의 의중을 유영경은 간파하고 있었다. 유영경은 선조의 뜻을 받들어 영창대군을 세자로 세우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대북과 소북 양 세력 간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일대 파란이 생기게 되고 어린 영창대군은 바로 그 핵심에 있었던 것이다. 전하, 영의정 유영경을 국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근 20년간을 세자로서 동궁에 어가하신 분을 감히 모략했음이니 이는 왕실의 불안을 조장하려는 흉악한 소행이옵니다. 전하, 제후의 아들은 반드시 천자의 명을 받은 연후에 세자로 봉하는 것이옵니다. 세자로 책봉이 되지 아니하였사오니 어찌 온전히 세자라 부를 수 있음이옵니까? 영상의 말은 어찌 그리도 음험하고 외람된 것이오? 전하, 저 주결 없는 역적을 참하시어 다시는 그러한 판설이 없도록 기강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멋이라, 주결 없는 역적이라. 강직한 성품과 지조로서 유림의 영수로 추앙받던 정인홍. 그러나 선조는 오히려 유영경을 도둔하여 정인홍, 이첨 등 대북 세력을 축출하고 만다. 그러나 선조의 병세는 급속히 악화됐고 전이 문제가 시급한 당면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나의 새 정승에게 긴히 전할 말이 있어들라 했소. 하게 주시옵소서. 과인은 세자에게 전의를 할까오? 아니되옵니다. 이제 파야흐르 춘추 왕성하시옵고. 마마, 고라는 명약이 있고 명의가 있사옵니다. 헌데 어찌? 참냐고 들으시오. 과인의 기력이 날로 흐려지고 몸이 말을 듣질 않소. 보위를 더는 감당치 못할 것이 확실하니 내 전의를 해야만 하오. 세자의 나이 이미 장성하였으니. 전하, 밖에 승지 있으면 들라. 예, 전하.
내 교지를 내릴 터인즉 경들은 서둘러 시행토록 하시오. 예, 전하. 다 자네와 대군을 생각해서 일세. 마마. 어떠시오? 전하의 하유를 간곡히 만류하는 것만이 신뢰된 도리가 아니겠소? 갑시다. 세자 광해군에게 전유하겠다는 선조의 교지, 마땅히 받들어 시행해야 할 왕의 하교였다. 그러나 이는 곧 자신을 비롯한 소북파의 몰락을 뜻함이기도 했으니 유영경은 훗날 영창대군의 왕의 승계를 노려 선조의 교지를 감추어 버린다. 이로 인해 훗날 그는 사약을 받게 된다. 전하. 만일 선조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영창대군이 세자에 올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왕이 승계에 관한 아무런 공표가 되지 못한 채 선조는 급작스런 죽음을 맞는다. 아니되옵니다, 충전마마. 충전마마의 그 한마디 분부가 얼마나 큰 뜻을 담고 있는지 모르셔서 하실 말씀이시옵니까? 압니다, 영상. 어서 세자에게 전의를 하세요. 마마, 수렴청정이라는 것이 있사옵니다. 충전마마께 없어 섭정을 하오시면 전의라 그 교지는 소신이 은밀히 숨겨두었사옵니다. 후왕에 관한 권한은 오직 마마에게 달려있사옵니다. 마마의 한마디가 그 큰일을 정하시는 것이옵니다, 마마. 대궐에 들어온 이후 난 늘 전하의 무병장수만을 빌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일이 이렇게 되니 수렴청정을 할래도 대군의 나이 이제 3살입니다. 어째 볼 도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마마. 어차피 세자가 보위를 이룰 대세라면 내 쪽에서 거들어주는 것이 장차 날 위해서나 어린 대군을 위해서나 옳은 일입니다. 영상, 어서 교지를 내리세요. 선조가 승하한 뒤 왕권 승계에 전권을 쥔 사람은 인목대비였다. 13명의 왕자 중 세자로 책봉돼 15년간의 험난한 세월을 보냈던 광해군. 마침내 인목대비의 윤허를 얻어 조선 15대 왕으로 즉위하게 된다. 내 이름은 비켜지 못했다! 비켜라 이놈들아! 이놈 광해야! 임금은 누가 임금이더냐? 대행대왕 마마의 큰 아들로서 이 나라의 임금은 나, 임해군이니라! 널들은 누가 영상에 오르라더냐? 썩 내려오지 못할 거야! 이놈!
전하, 임해군 지인은 사사로이 무기를 저장하고 남몰래 결사들을 길러 반역을 도모하고 있음이옵니다. 지금도 궁궐의 지척인 곳에다 철퇴와 환도들을 감추어 두고 있으니 실로 헤아리지 못할 큰 환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종사의 대결을 위해서 마땅히 역모죄로 처단해야 합니다. 내게 동복 형제가 대체 몇이오? 보위에 오른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하나뿐인 형님을 역모로 다스려요. 경들은 과인으로 하여금 동기를 해쳤다는 오명을 쓰게 할 참이오. 하오나 전하, 군왕은 사사로운 정에 매달 수는 없사옵니다. 한번 역모를 잘못 다스려오면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인즉. 듣기 싫소! 듣기 싫어요! 물러들 가시오! 그러나 조정의 분위기에 위협을 느낀 임해군은 어리석게도 탈출을 기도하게 되고. 뭘 하는 게냐? 삼국마마께서 대사꾼아! 정말 형적이 낱낱이 밝혀서 싸웁니다. 극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전하. 전하! 설사 역모라 하더라도 나는 형님께 사약을 내릴 수는 없어요. 과인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오. 무슨 방법이 없겠소? 임해군 지인을 절도에 유배시키도록 하시오. 방해야! 두고 보아라, 너 이놈들! 두고 볼 것이야! 이놈 방해야! 이 형님을 불안해 질다니! 임해군의 독살, 그 전말을 연료실 기술에서 인용해본다. 임해군이 처음 교동에 왔을 때 이현영이란 자가 현감으로 있었다. 이 점이 임해군을 죽여 화근을 없애라는 암시를 하니 이현영은 노하며 따르지 않았다. 이에 이 점이 이현영을 탄핵하고 이직이란 자를 그 후임으로 보내 끝내 임해를 죽였다. 피폐된 재정을 복구하고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종묘와 궁궐을 재건하고 신왕으로서 의욕적인 출발을 보인 광해군. 극심한 당쟁의 폐해를 겪은 그였기에 즉위 초부터 초당파적인 태도로 고루 인재를 기용. 이산의 이원익, 이항복, 이덕형 등 원로 대신들을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첨을 비롯한 대북파에게는 커다란 불만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시기에 때맞춰 일어난 것이 이른바 칠서지옥. 서자 출신인 광해군이 즉위하자 당시 명문 사대부가의 일급 서자들이 서자의 관직 진출을 요구했고, 이것이 좌절되자 이들은 군사를 모으고 재물을 약탈하여 역모를 꾀한다. 칠서 중 하나인 박응서가 체포되면서 이 사건은 광해군 대 최대의 파란으로 발전하게 된다. 살고 싶거든 바른대로 고변을 하렸다. 이놈들이 그 돈을 강탈을 해다가
필시 불측한 일을 꾀했음이었다. 대북파의 집권에 노심초사하던 이천. 이 사건을 이용하여 영창대군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는데. 순순히 털어놓아라. 영모의 괴수가 누구냐? 영창대군이 틀림없지. 대리와도 내통을 해쓰렸다. 아니요. 사실 묵은 이유이다. 아니기는. 진작에 이실직고를 했으면은 내 몰골이 그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더냐. 어떠냐? 살고 싶으냐? 옛부터 영모를 고변한 자는 살아서 영화를 누리는 법이 아니더냐? 대비가 섭정을 허기로 오지 않았느냐? 그러하오이다. 영창대군을 옹립했소이다. 영모이옵니다. 어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오. 영창대군의 나이가 몇인 줄이나 아시오? 그런 어린아이 고위에 올려놓으려 영모를 꾀했단 말이오. 경 같으면은 그런 영모에 가담을 하겠소? 전하, 여덟이면 섭정을 두고 정사를 돌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나이옵니다. 또한 공초에 보면 대비와 대비의 애비 김재남 그리고 영창대근이 역정무위에 응하였던 죄상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제발 물러들까요? 영창의 일은 더 이상 듣지 않겠소. 전하, 다행히도 역적인 무리가 자백을 하여 흉측한 범죄가 남김없이 드러났사옵니다. 이제 큰 법으로 큰 죄를 내리셔야 할 줄 아옵니다, 전하. 전하! 감사합니다, 전하! 대신들의 주청은 끈질겼다. 대비의 아버지 김재남의 사사, 영창대군의 극형. 차일피일 대답을 늦추는 광해군에게 대신들은 정청으로 맞서고 있었던 것이다. 전하, 부디 역적 영창대군을 율대로 향해 처하도록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광해군은 서서히 지쳐갔다. 영모라 하면 사실이든 거짓이든 한마디씩 성토해야 충신행세를 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함께 역적으로 몰리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기도 했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전하, 대군 마마를 그대로 두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우실 것이옵니다. 차라리 절도에 유배시켜 세속과의 인연을 끊도록 한다면. 경들마저 날더러 영창을 죄주어 유배시키라는 게요? 전하, 대군의 목숨을 구하셔야 하옵니다. 이미 혐의는 퍼져서 이른바 전은설. 죄는 주되 목숨을 부지하게 한다. 즉 목숨을 구하기 위해 오히려 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전은설의 논리였다. 훗날 이 일로 이덕형과 이항복은 역적을 도둔했다 하여 탄핵을 받게 된다. 영창대군 의의를 폐서인하여 강화에 위리한 짓도록 하라. 아빠,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한 게 문제냐? 이래야 사느니라. 이래야 산대도 우리 부서가 내기시 담 좀 보게. 담이 아니라 피를 흘리시라도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절대로 방문 밖에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영모의 괴수라. 안 된다! 안 된다 이놈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목 대비의 아버지 김제남의 죽음과 영창대군의 유배로 기추국사는 막을 내린다. 하루아침에 영모의 기수가 된 영창대군의 나이 겨우 8살이었다. 마마, 대비가! 어머머머. 어찌 날더러 어머마마라고 하시오. 내 아들을 잡아 가두고서도 어찌 날더러 어머마마라 할 수가 있느냐 말이오. 무엇이요? 대체 주상이 원하는 게 무엇이기에 그 어리대어린 것까지 잡아 죽이고서야 옥사를 멈출 작정이요? 마마, 말씀이 지나치시옵니다. 어찌 그리 엄청난 말씀을... 지나친 것은 주상이 아니요. 얼토당토 않는 옥사를 만들어 내 아버님을 죽이더니 다음은 나으린 영창대군의 차례가 아닌가 말이오. 선왕이 승하하셨을 때 아무런 말썽 없이 추상을 즉위시킨 것도 바로 나요. 헌데 그런 나에게 이래도 되는 일인가 말이오. 대비 마마, 어찌 그리도 모르십니까? 이미 혐의는 벗을 수 없게 되었질 않았사옵니까? 절더러 저 극성스런 중신들을 어떻게 입막이 하라는 말씀이시옵니까? 부디 부디 소자의 뜻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길이었사옵니다. 영창을 죄주기 위함이 아니라 목숨을 부지키기 위해 피신시킨 것이었음을 그 뜻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좋소. 허나 만일 우리 대군에게 누가 되는 일이 생긴다면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오. 내 명나라에 추청을 해서라도 주상을 그대로 놔두진 않을 것이오. 영창대군은 환란의 씨앗일세.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날 불축한 영모가 끊일 날이 없사. 이번 기회에 화근을 뿌리 뽑아야 하네. 대감, 어쩔 생각이십니까? 강화 부사로 제수되게끔 내 힘을 씀세. 강화요? 그래, 강화. 화근을 제거하는데 어찌 좋은 방도가 없을꼬. 강화 부사로 부임한 정항. 이첨의 밀명을 받아 영창대군을 제거할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손을 넣어라. 어서. 밖에 누구 있어? 빨리 문을 열으시오. 빨리. 불을 지핀 뜨거운 방에서 9살의 영창대군은 참혹한 죽음을 당한다. 두고두고 광해군의 치명적 죄목의 골자로서 각인된 사건이었다. 마마, 전하! 형을 죽이고 동생을 죽인 천하의 폐륜아, 하늘이 널 그냥 두진 않으리.
참벌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전하, 어디 계시옵니까? 전하! 전하! 어디 계시옵니까? 광해군은 몹시 소심하고 유약한 기질의 소유자였다. 게다가 서출이라는 열등의식 때문에 왕으로서의 자신감마저 부족했다. 특히 영창대군이 죽은 후에는 종종 도망치는 연습까지 했다고 한다. 일종의 왕족 신경증이라고나 할까. 후일 인목 대비의 궁인이 쓴 계축일기에는 광해군이 날고기를 즐겨하여 눈이 점점 붉어졌다고 묘사하는 등 그의 포악하고 용렬한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지병인 안질 때문에 늘 눈이 충혈돼 있었던 것이다. 포악하기는 그냥 지나친 유약함 때문에 광해군은 오히려 조정을 강력히 통제하지 못했던 것이다. 폐모라니! 날더러 자식과 어머니와의 전륜을 끊으란 말인가? 전하, 대비는 영모에 가담하여서. 네, 덕이 부족하여 이런 병고까지 생기더니. 아, 이 자리에 있기가 심히 괴롭구려. 전하! 내 경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일두 과인을 괴롭히는가? 어찌 날더러 패덕의 이름으로 만세 남기라 하시는가? 대비는 인목 대비의 폐모 논의는 광해군의 필사적인 저지로 5년이나 계속된다. 그러나 종신들의 극력한 추청으로 마침내 1618년 인목 대비의 전호를 깎고 서궁에 연금시키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서궁이라 일컫게 할 것이며. 폐모론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발생 배경과 관련하여 당시 궁중에서 광해군을 저주하는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주체를 인목 대비로 파악하는 시각이 상당히 그럴듯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북파들은 광해군과 인목 대비 사이에는 이미 모자 간의 윤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같은 궁궐에서 거처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영창대군이 살해당하고 그의 아버지마저 사약을 받은 상황에서 인목 대비가 저주 사건에 일정한 역할을 했었으리라고 하는 개연성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폐모론 속에 충과 효의 논리가 극단적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점이죠. 당시 대북파들은 인목 대비가 대비이기 이전에 광해군의 신하라고 하는 바로 충의 논리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의 신분인 인목 대비가 아무리 아들뻘인 광해군이긴 하지만 광해군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바로 신하의 도리가 끊어졌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폐모 논의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조반정이 성공하고 나서 서인이 집권한 다음에는 이러한 효를 무시했던 행동은 바로 극단적인 폐륜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광해군을 쫓아내는 중요한 명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인조반정의 발단이 되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폐모론이요. 또 하나가 바로 광해군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만주에서 새로 일어난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는 당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명청 교체기. 그 미묘한 정세 속에서 광해군은 특유의 정치적 감각으로 실리 위주의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수백 년 모화 사상에 젖은 중신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고 결국 국제정세의 밝은 왕과 고루한 사상의 중신들 이 양자 간의 충돌이 생겼던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1616년 후금과 명 사이에 전쟁이 터지자 명이 원병을 요청해 오는 데서 시작됩니다. 전하! 오랑캐 계수가 명나라의 영토를 유린하고 있사옵니다. 지난 임진년에 명나라의 원병이 없었다면 어찌 국토를 회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땅히 의리로 보답해야 할 줄로 아옵니다. 파병을 서두르소서. 대국을 범한 오랑캐를
응징해야 합니다. 후금이 비록 무도하다 하나 앞으로는 명나라와 대등하게 놓고 보아야 할 때이옵니다. 진령군 강흥민. 국제정세의 남다른 안목으로 광해군이 특별히 중용한 인물이었다. 섣불리 후군과 적대시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하게 되옵니다. 어디까지나 서로 화호하여 말을 삼가게! 아니 어디서 그런 막말을 입에 담는가? 자네는 명나라의 오랜 은혜를 몰라서 하는 말인가? 대감, 중원의 정세를 바로 보소서. 우리 조선의 군사가 출병한다 하더라도 후금의 군세를 당할 수는 없다는 것을 왜 모르시옵니까? 말을 삼가게! 정세보다 중요한 건 명분이요, 은이야. 다들 되었소! 조선이 원병을 보낸다면 후금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며, 보내지 않는다면 명나라로부터 문책이 있을 것이오. 어느 쪽이 특이고 어느 쪽이 실인지 경들은 방안을 강구해 보시오. 내 오늘 경과에 주고받은 말은 밖으로 절대 알려지지 않을 것이니 소신껏 말씀해 보시오. 조정의 모든 신료들은 후금의 발호를 하찮은 오랑캐의 소행으로 보고 있사오나, 더 이상 오랑캐나 야인은 아니지. 더구나 조선과 접경에 있는 후금은 이제 중원을 넘볼 만큼 힘을 갖추고 있어. 그러하옵니다. 허나 파병은 피할 수 없는 일. 후금은 우길 승천하는 용이요, 명나라는 이제 이빨 빠진 나라가 짓밟히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면서까지 존명사대를 지켜야 하는 것인가? 출병을 할 것이요. 출병을 하되 도원수의 진령군 강홍림을 제수할 것이니 서둘러 시행토록 하시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 막중한 자리에 종이품에 강홍립을 제수한 것이다. 전하, 신 강홍립은 병법에도 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직은 종이품직에 있사옵니다. 유념하여 주시옵소서. 경만이 할 수 있는 일이오. 맡아주시오. 명예 원병 요청이 강경해지자 광해군은 마침내 13,000여 명의 조선군을 파견하게 된다. 그러나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은 것은 광해군이 그의 양면 외교를 펼치기 위한 일종의 사전 포석이었다. 병에게 맡긴 13,000여의 조선 적군, 그 목숨을 부지해야 하지 않겠소? 병의 출병, 싸우기 위한 출병이 아니라 싸우지 않는 출병이 되어버리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되어버리다. 그 흉세를 향배를 정하시오. 그것은 광해군의 밀지였다. 명군에 협력하되 후금과 충돌하지도 않는다. 명에게도 후금에게도 책 잡힐 빌미를 주지 않는 양면의 전략이었다. 강홍립은 비밀리에 후금 진영으로 밀사를 보내 조선은 후금과 싸울 의사가 없으며 명의 강요에 의한 출병이었음을 전한다. 그리고 명과 후금의 싸움이 치열한 틈을 타 후금에 투항하여 화의를 성립시키게 된다. 덕분에 후일 13,000여 명의 조선군은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한편 강홍립은 그 후 8년 동안이나 후금에 억류돼 있으면서 후금의 동정을 시시각각 광해군에게 보고했고, 광해군은 그것을 토대로 외교 정책을 수립, 그의 치세 기간 동안 명과 후금의 침략을 막아낸다.
북방의 두 강대국을 가진 약소 국가로서 자주와 신리를 동시에 추구한 탁월한 외교 정책이었다. 도원수 강홍립은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사옵니다. 지체 없이 관직을 삭탈하시고 그 식솔들을 불러들여 논제하소서. 명나라의 대병이 천례를 하였다하오. 그러면 경들은 우리의 군사들마저 천례를 했어야 옳았단 말인가? 아무리 정세를 모르기로 도원수의 논제는 다시는 재론지 않을 것이니 그점 명심하시오. 하오나 전하, 명나라는 우리 조선의 부모가 되는 나라이옵니다. 어찌... 오호, 부모의 나라라니. 앞으로는 그런 무용한 말도 삼가도록 하라. 명나라는 국운이 이미 기울었어. 불온간 후금이 중원의 주인이 될 것이니 후금과의 결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라를 온전히 보존하는 길이오. 이 나라 어떤 군주가 이 같은 말을 입에 담았던가. 친명 4대 저전 중신들의 사고를 뿌리채 뒤흔든 사건. 그러나 광해군 축출의 결정적 빌미가 된 사건이기도 했다. 200년을 한결같이 섬겨온 대국을 저버리고 그 하찮은 오랑캐들에게 화의를 청한다니요. 이게 무슨 패덕이랍니까? 금상의 치세가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명예, 노여움을 사게 되면 후에 더 큰 환란을 자초하게 될 것이오. 그렇다면 뜻이 모아졌으니 더 이상 지체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만한 면면 드리면. 오랜 세월 권력에서 소외되어 온 서인들. 그들은 이제 광해군의 치세에 종지부를 찍을 거사를 모의하고 있었다. 전하! 영모이옵니다. 또 그 소리요. 영모, 영모, 영모. 허리들도 아래고 경들은 지치지도 않소. 대체 언제까지 풍설만으로 옥사를 일으킬 생각이오? 전하, 잠시도 지체하실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대비를 끼고 있다니까요. 풍설이 아니옵니다, 전하. 3월 14은 날로 거사일까지 정해졌다 하옵니다. 물러들가시오. 다시는 영모설을 입에 담지 마시오. 전하! 물러가라 하지 않았는가? 1623년 3월 마침내 서인 세력은 광해군의 조카인 능량군을 옹립하여 무력 정변을 시도한다. 동문을 공격하라! 웬 사람이냐? 전하, 부축한 무리들이 골레에 쳐들어왔다 하옵니다. 으씨! 박성동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입직 승직들은 뭘 하고 있느냐? 대구를 호위하는 병사들이 있을 터가 아니더냐? 전하, 빚이나 없어서 옥체를 보존하셔야 하옵니다. 반정군의 거사는 성공이었다. 이첨, 정인응 등 당시 집권 대북파의 거두들은 즉시 반정군에게 체포돼 처형당하게 된다. 웬놈이냐! 누구냐! 웬놈이냐! 한편 북문으로 몸을 피했던 광해군 역시 반정군에게 체포됨으로써 인조 반정은 끝을 맺는다. 인조 반정 이후 광해군은 후세 사가들에 의해 폭군이며 폐륜화로 낙인 찍히게 된다. 그리고 광해군에 대한 재평가는 조선시대 내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남아있는 태백산본 광해군 일기에 후대의 갑필과 수정의 흔적을 보면 광해군의 생이 후대의 집권 세력에 의해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저를 오늘 우리는 광해군과 인목대비 간의 그늘진 역사를 재조명했습니다. 이 땅의 군왕으로서 자주 신리 외교를 추구하다가 폐륜의 오명을 쓰고 역사 속에 묻혀버린 광해군, 그리고 한나라의 국모이기 이전에 격동과 혼란의 세월 속에서 희생된 한 여인으로서의 인목대비. 우린 흔히 역사 속 인물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당대의 가치기준 속에서 혹은 이념의 조작이나 명분 속에서 화석화되어버린 그 인물들을 오늘의 가치기준으로 재평가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화도. 임해군과 영창대군이 죽음을 당했던 바로 그 땅에서 광해군은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태안을 거쳐 1641년 67세의 나이로 제주에서 생을 마감한다. 17년의 세자 생활, 군왕으로 군림했던 15년 세월, 그리고 19년의 유배 생활이었다. 한편 광해군이 폐위된 13년 뒤 병자호란이 발발하고 인조는 삼전도의 치욕을 당하게 된다. 유배돼 있던 광해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만약 자신이 왕이 있었다면 그 전란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